1073. 곡선과 직선의 두 교점에서 x축에 내린 수사만을 PQ라고 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PQ를 지난다. 이때 다음 축을 만족시키는 fx의 개수는 그럼 두 교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6. 이렇게 해야 두 교점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러므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과 5에서 둘이 만나네. 그래서 각각 PQ, 수선의 발을 PQ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0과 5, 0. 이게 PQ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돼? 네. 그러면, 최고차항이 3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둘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둘이 해인 거잖아. 그럼 3. 네. 얘가 fx인 거지. 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의 개수는 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분한 값이 얘니까 얘는 전개해주면 3x의 제곱 4, 12x, 15.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얘를 적분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0의 값은 정수이다. 그럼 c는 정수. 그죠? 여기다 0 넣었을 때 정수가 나온다고 했어. 서로 다른 세실근을 낳는다.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낳는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서로 곱해서 달라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인 값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1과 5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를 여기 집어넣은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5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5의 3승 플러스 C 100인데요. 나 5의 제곱 계산하면 100 나와? 네. 이거 125, 150, 75. 아, 75가 아니구나. 75 맞나? 마이너스 75. 그러면 그럼 얘가 숫자던 25 곱하기 6인데 네. 150 그러니까 75 그럼 얘가 125잖아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50이 됐겠지. 예? 아닌가? 참. 그럼 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100이네. 마이너스 100.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그럼 얘는 C 더하기 8, C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뭐 엄청 많은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얘가 나오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109개. 107 0까지, 아니야? 100 0까지 합하면 107개 같은데? 아니지. 107개지.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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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0부터 99까지가 100개잖아.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4번 1, 0, 9, 7, 4. 네.